여보시오. 아, 설류. 잘 도착했어? 근데 나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 나 진짜 급해서 그런데. 돈 얼마 있어? 돈? 어. 갑자기 뭔 돈? 나 지금 돈 없는데. 나 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 에? 갑자기 무슨 500만 원이 어딨어? 갑자기 500만 원 왜 또 뭐 살라고? 아니야, 뭐 사기는 뭘 사. 아니, 500만 원이 뭘 필요해, 그렇게 큰 돈이. 그래? 없어? 아니, 한 300 정도 없나? 아, 있으면 내가 썼지. 갑자기 돈 얘기를 왜 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뭐 별일 아닌데 20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어? 뭐야? 숫자 놀이하는 거야? 왜 그래? 100만 원 있지, 100만 원. 아니, 100만 원은 있는데, 아, 이거 왜 그러는데? 뭐,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지, 뭐, 보내주든가 말든가 하지. 나 좀 여기 일이 좀 생겨가지고. 무슨 일? 사고 났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나 카지노 왔는데. 카지노에서 한 시간 만에 지금 1,000만 원을 다 날려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며. 춘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춘천 갔다가 어차피 강원도니까 카지노 구경 가자 그래서 지금. 지금 카지노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 지금?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내가 너무 처음에 막 해가지고 좀 날렸는데 이제 알아서 내가 총알만 있으면 이거 다 복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한 200만 원 있으면 좀 보내주면 내가 이거 1,000만 원 이런 거 싹 따가지고 돌아갈 수 있거든.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무슨 1,000만 원을 잃어? 너 그런 거 안 하잖아. 장난으로 그냥 500원씩 걸고 그런 거나 하지. 무슨 진짜 카지노에 가가지고 너가 도박했다고? 진짜 이거 싹 따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진짜 1,000만 원을 잃었다고? 아니, 너 1,000만 원이 없잖아. 1,000만 원이 없는데 무슨 1,000만 원을 잃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친구들한테도 좀 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쳤어. 아니, 제정신이 아니. 춘천 놀러 간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무슨 카지노를 가. 미쳤나봐 진짜. 아니, 따는 법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총알만 있으면 내가 이거 또라이네 진짜. 복구 다 할 수 있어. 너 뻥이지 근데? 진짜. 아니, 무슨 500원짜리 뭐 장난으로 그렇게 도박하면서 무슨 너가 1,000만 원으로 무슨 돈을 걸어갖고 다 잃었다 그래. 아니면 뭐 너 뭐 돈 나한테 돈 얻어가지고 다른 거 살라 그러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진짜라니까? 아유, 나는 널 믿을 수가 없어. 맨날 이렇게 속여대가지고. 내가 영상통화 할게, 기다려봐. 내가 영상통화로 다시 걸게. 너가 안 믿잖아, 지금. 우카풀. 네, 여기 저희 영상통화를 이제 녹화를 했는데 소리가 안 담겨가지고 따로 녹음을 해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장난을 칠 거면은 녹음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했어야지. 어머머. 저거 봐, 일단 카지노 저거 글자를 보고 솔리가 지금 입이 쩍 벌어졌죠. 인상 완전 썼네. 예, 저도 이제 중얼중얼 뭐라고 한참 잔소리를 했고 그러다 지금 여기 길바닥에서 좀 창피하다고 좀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아니, 저때 진짜 사람 많았어. 그러면서 이제 심각해져가지고 저막 표정 봐. 소리가 안 들리지만 느낌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저 아유 입 찢어졌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한참 잔소리를 하다가 근데 이때 이 타이밍에 솔류가 괜찮다고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회유하는 거죠. 예, 잘 타이르는 장면인데. 저때 타이르는 게 이제 넘어갔으면은 어차피 집에 가서 혼났을 타이밍이야 저거는. 어차피 나를 혼낼 거였어 지금. 아,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냥 진정하라고. 그래, 내가 여기서 돌아와, 이제 이랬지. 이거 이제 사실 장난이라고 카지노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 놀리려고 지금 영상통화를 건 거죠? 네, 그래서 솔류가 그 얘기 사실 뻥이었어, 장난이었어 하니까 솔류가 안심 웃고 있잖아 지금. 안심 플러스 집에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러다 또 입이 찢어지고. 예,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게 녹음이 안 돼서 너무 너무 아쉽네요. 이게. 아 이거 재밌었을 것 같은데 녹음이 안 됐네요. 화를 계속 내는데. 잔뜩 화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카지노 앞에서. 근데 카지노가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안 돼? 카지노 촬영이 안 돼서 이 앞에서만 딱 아... 찍은 거예요. 신기하다. 재밌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이때 이씨, 이거 봐요. 재밌어 재밌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얼굴이 내가 신났네 아주 그냥. 웃고 있잖아. 저게 돈을 잃기 전에는 저렇게 웃을 그러니까 수 있지. 그러니까 얼마니 얼마니 이 자식아. 안녕 하는 게 나 들어간다 돈 따올게 했던 그런 조금만 놀고 와 이런 거 같은데. 우카풀. 어이 도박꾼. 이제 도박 끝나고 와서 게임 하는 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심하네 이 사람. 컨텐츠 찍으러 간 거예요. 무슨 컨텐츠를 찍으러 도박을 하러 가 미친놈아. 아 얼마 잃었어 진짜 심각해 미쳤나봐. 얼마 안 잃었어. 네? 1,000,000원. 거짓말 하지 마. 천만 원이 없는데 무슨 천만 원을 잃어. 나 조금 속을 뻔했다 근데. 좀 당황해가지고. 아 천만 원 없어. 진짜 그 카지노 보고. 아주 도박꾼 아주. 말 대답을 도박도박하네. 제가 누구네? 컨텐츠 때문에 간 건데. 아까 얼마 잃었어. 죽고 싶어? 빨리 얘기해. 이 흔들린 눈동자 뭐예요? 빨리! 너 그러다 내가 따왔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좋지 뭘. 거기서 따오는 사람은 없어 보이던데. 아 당연하지. 무조건 마지막은 탕진이야. 마지막은 거지라고요. 거지. 절대 하면 안 돼. 대답이 없어. 간 건데 강원랜드 그 카지노 촬영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 바깥에서만 하고 장난치고 끝냈으면 되는데 진짜 가서 한 거 아니야. 아 그건 맞는데. 아이씨 뭐야 그게. 너 나가. 너 나가. 너 아니, 나가라고. 나 너랑 못 살겠어. 20만 원쯤 안 되는가? 이 야! 야! 죽을래! 야! 아 미안해. 원래 야! 너 때문에 못 살아 못 살아. 10만 원만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10만 원을 잃고 나서 게임을 룰을 알았어. 너 또 갈 거야? 또 가겠지? 총알 좀 채워줘. 나 무슨 총이야? 너 내가 총으로 까버릴 거야 이 자식아. 안 할 거죠? 네. 내가 믿을 줄 알았냐?